자, 사부님도 안녕하세요. 자, 이번 태권도 미트잡기 시리즈 내용은요, 드디어 연결 기술을 잡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하나씩만 잡았었어요. 낙기술로. 근데 이제는 그 낙기술을 연결해서 콤비네이션처럼 잡는 연습을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번 콤비네이션 잡는 거를 위해서 손발 연결과 해당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도장에 있는 사부님들의 수련생 아이들도 지금 이거 하는 거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련생 친구들 마주 보시고. 자, 이번 것도 조금 어려워. 뭐냐면은 손발 연결이야. 연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기술이거든. 그래서 뭐가 어렵냐? 미트를 빨리 잡아줘야 돼. 그게 조금 어려워. 대신에 이거 잘 잡을 수 있는 사람 미트 잘 잡는 거겠지. 자, 겨름새. 자, 잘 봐. 사부님 설명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자, 앞손이랑 앞발 찰 거야. 근데 앞손은 앞지르기, 발차기는 무조건 돌려차기. 자, 그러면 앞손 앞발 되겠지? 헛! 앞손 앞발. 자, 그 다음에 뒷손 뒷발 할 거야. 뒷손 뒷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발을 연결할 건데, 그럼 봐봐.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약간 11자 같지? 그래서 이걸 그냥 11자 콤비네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손이면 무조건 앞발, 뒷발이면 무조건 뒷손. 요렇게만 노는 거야. 자, 그러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 몇 가지? 4가지. 4가지. 어떻게 나오나? 앞손 앞발. 시작. 땅, 땅. 뒷손 뒷발. 땅, 땅. 자,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뭘까? 앞손 뒷발? 앞손 뒷발. 앞손 뒷발? 아니야. 요렇게만 논다 그랬잖아. 11자로. 뒷손. 뒷손? 뒷손 뒷발. 뒷손 뒷발. 맞았어. 뒷발 뒷손. 자, 지금 손을 먼저 시작했지. 예. 그럼 발을 먼저 시작하는 것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뒷발. 뒷발. 대신에 이거 뒷발 찼을 때 차고 뒤로 내려놔야 돼. 뒷발. 뒤로 내려놓고 뒷손. 앞발. 앞손. 자, 이렇게 하면 총 경우에서가 네 가지지. 다시 정리. 앞손 앞발. 뒷손 뒷발 두 개, 앞발 앞손, 뒷발 뒷손 네 개. 이해가 됐나? 네. 근데 이 네 개를 빨리빨리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자, 너네 사부님처럼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앞손 앞발, 앞발 앞손, 뒷손 뒷발. 이런 식으로 빨리 잡는 건 정말 어렵거든? 헷갈리고. 그래서 일단 이걸 낱개로 연습을 해볼 거야. 자, 마주보고 준비. 결혼세. 자, 앞손 앞발 잡아줘 보세요. 앞손 앞발. 자, 하나. 앞손 앞발. 그렇지. 다시 한번. 앞손 앞발. 땅, 땅. 자, 한 번 더. 둘. 앞손 앞발. 자, 이번에는 뒷손 뒷발. 하나. 뒷손 뒷발. 둘. 그렇지. 셋. 그렇지. 자, 이번에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앞발 앞손 시작. 앞발 앞손. 둘. 앞발 앞손. 셋. 그렇지. 자, 이번에는 뒷발 뒷손인데 발차고 어떻게 놓으라고? 뒤에. 뒤에 놔야 돼. 뒷발 뒷손. 하나. 그렇지. 둘. 셋. 앞지르기 정확하게. 그렇지. 자, 미트 교대. 둘이나 잘 잡아야 된다. 앞손 앞발이야. 앞손 앞발. 하나. 앞손 앞발. 그렇지. 발이 더 길지? 자, 둘. 앞손 앞발. 어? 길건 아닌데. 셋. 앞손 앞발. 자, 이번엔 뒷손 뒷발. 자, 하나. 뒷손 앞발. 집중해야 돼. 둘. 뒷손 앞발. 그렇지. 셋. 뒷손. 그렇지. 자, 이번엔 발부터. 앞발 앞손. 하나. 그렇지. 앞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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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손. 둘. 앞발 앞손. 셋. 뒷발. 그렇지. 손 안 맞게 조심. 자, 이번에는 뒷발 뒷손이야. 뒷발 뒷손. 하나. 그렇지. 둘. 뒷발. 셋. 오케이. 교대. 잘 봐. 자, 좀 어렵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여러분들 자 반자유야 반자유 움직이지 않아. 여기서 우선은 두 가지만 해보세요. 어떤 두 가지? 손으로 시작하는 거 우선 두 가지만 잡아보는 거예요. 앞손 앞발 뒷손 뒷발 앞손 앞발 이렇게 두 가지만 잡다가 나는 네 가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헷갈리지 않아. 발로 시작하는 것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발로 하는 것도 잡아서 총 네 가지 연습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일단은 두 가지로 손으로 시작하는 것만 먼저 잡아보다가 나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발로 시작하는 것도 잡아주면 됩니다. 앞손 앞발 앞 뒷발 뒷손 뒷손 뒷발 자 이해됐나?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어려우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자 총 틀어주세요. 그렇지. 밑에 잡는 사람이 헷갈릴 거야, 되게. 앞손 앞발. 앞손 앞발. 잡는 게 헷갈려, 이거는. 발, 앞손. 뒷발 뒷손. 뒷손 뒷발. 그렇지. 앞발 앞발. 교대. 교대. 자, 밑에 잡는 사람 헷갈립니다. 최대한 빨리 얘기해보세요. 뒷손. 뒷손 뒷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만 자 그런 거고 자 방금도 저희 수련생 아이들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우리 특히 도윤이랑 도담이는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충분히 그래도 아주 잘해줘서 헷갈리지 않고 자 저희 아이들이 조금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 거는 아마 수련생 아이들 앞손 앞발 이 두 가지 경우에서만 시켜도 되게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두 가지만 잡는 거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건 연결해서 잡는 콤비 연습을 한 거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